본인의 입으로 말하길 송강의 10대는 무척이나 평범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훤칠한 키와 화려한 외모 덕분에 아이돌을 해보지 않겠냐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긴 했지만요. 한편 원체 낙천적이었던 성격의 송강은 운동을 하고 싶은 날은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싶은 날은 책을 읽는 식으로 당시에는 진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걱정 없이 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 편했던 송강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왔을 때까지도 하고 싶은 일이 없던 거였죠. 그렇기에 그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친구들과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점차 길어지자 그는 문득 집에만 있는 본인이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죠. 이에 군대나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집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화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눈빛 연기를 본 순간이었죠. 송강은 말 한마디 없이 눈빛 하나만으로 수많은 감정들을 담아내는 그의 연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타이타닉을 본 이후 연기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되죠. 대학 진학을 위한 연기 학원에 등록한 이후 송강은 처음에 너무나 어색한 본인의 모습에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딱 한 달만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는 학원 생활을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는 어찌 이리 아름답나요? 혹시나 저 망령 같은 귀신의 죽음조차 그대에게 반해 그대를 암흑 속에 가둬 정보로 삼자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조금씩 연기에 익숙해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곤 그는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한편 학원을 다닌 지 몇 달 되지 않아 송강은 정말 운이 좋게도 건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 순간 그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본인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도 좋은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한 탓에 자만하게 된 것이 그 이유였죠. 결국 그는 대학에서 어떠한 연기 활동도 하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린 그는 그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2학년이 돼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연예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시에도 남다른 외모로 인해 그는 연기 오디션을 보러 가도 배우보다는 아이돌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후 한 드라마의 PD는 송강을 처음 만났던 당시를 기억하며 그가 처음 오디션장에 들어왔을 때 배우가 아닌 아이돌인 줄 알았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가 아이돌을 준비하지 않았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스스로 인정했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몸치였다는 거였죠. 물론 춤을 잘 못 추는 것과는 별개로 연기가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송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연기자의 꿈을 놓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22살의 나이에 현 소속사인 나무 액터스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송강의 소속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형 소속사로 많은 배우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차 오디션 끝에 겨우 합격한 대형 소속사는 송강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줬는데요. 그건 바로 대형 기획사에 합류한 이후 자연스레 마음이 들뜬 그에게 이전의 나태함과 자만함이 또다시 찾아오고 만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를 떠올리며 송강은 이제 난 잘 되겠다. 난 가만히 있어도 회사가 크니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물론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속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만심으로 인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송강은 이후 1년 동안 그 어떤 작품 활동도 하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의미 없는 날들만을 보내던 송강에게 소속사 실장은 이렇게 연기할 거면 그냥 때려치고 군대 나가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송강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인연을 날린 거다. 그렇게 데뷔가 늦어지면서 더 다급해진 것도 맞다. 하지만 덕분에 더 빨리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을 거다. 그러나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송강에게 남들보다 늦었다 라는 조급한 만큼이나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는데요. 오디션을 보러 갈 때마다 생각보다 데뷔가 늦어졌는데 조금만 어렸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허투루 보낸 지난 날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그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미 벌써 데뷔를 하고 활동까지 하고 있었기에 그들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본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라는 걱정을 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한편 학교와 소속사가 좋다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송강은 마음을 다잡고 오디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연습 방법은 바로 신문 한 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는 거였죠. 그렇게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문을 읽으며 연기 연습을 열심히 했던 덕분이었을까요? 송강은 이후 7개 오디션을 보고 거의 모두 최종 합격의 문턱까지 이르렀으며 그중 한 작품에 출연하게 되며 마침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물론 데뷔작을 찍은 이후에도 그를 괴롭히던 이미 너무 늦었다 라는 조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이후 송강은 50부작 주말 드라마의 조연으로 참여하며 연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데뷔를 한 지 약 1년이 되었을 즈음 송강은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데뷔 이후 연기에 대한 생각도 점차 진지해져 갔지만 이와 함께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반응에 상처받으며 본래 낙천적이었던 그의 성격이 점차 내성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시청자들의 여러가지 반응을 보면서 이래서 배우가 상처받는 직업이구나 라고 느꼈다. 배우가 된 이후 내성적으로 바뀌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에 소속사에서는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생방송 경험이었죠. 그렇게 송강은 당시 정말 잘생긴 남자 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생방송 인기가요 MC로 활동하게 됩니다. 송강은 걱정이 너무나 많았지만 일단 결정이 된 만큼 열심히 하기로 생각했죠. 물론 방송 초반에는 많은 긴장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생방송 경험들은 이후 그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많은 아이돌들의 에너지를 바로 옆에서 보고 느끼며 많은 자극을 받은 것과 함께 생방송을 오늘도 무탈하게 해냈다라는 생각들로 인해 자신감도 조금씩 쌓여가며 그의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된 것이었죠. 생방송 다음으로 그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예능 출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능이 바로 미추리 시리즈였고 특히나 여기서 송강은 순수해 보이면서도 할 말은 다하는 캐릭터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이 예능 출연으로 송강은 그의 콤플렉스였던 카메라 울렁증을 고칠 수 있게 되는데요. 드라마 촬영 때와는 달리 예능 촬영장에는 30대가 넘는 카메라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날들이 쌓여가며 그의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씩 사라진 거였죠. 그 중에서도 당시 그가 손담비에게 한 발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하며 대중들에게 송강이 누군지 제대로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시작! 돈 없어서 좋겠어요. 돈 없어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어요. 한편 이 시기 남들이 보기에는 데뷔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드라마, 예능, 거기다 인기가요 MC까지 맡은 송강이 고생 하나 없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그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송강은 두 번째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며 약 1년 동안 제대로 된 연기 활동은 아예 못하고 있었죠. 특히 한때는 8개의 최종 오디션에서 연달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던 당시를 그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 내가 소질은 있는 걸까 고민했죠.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송강이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는 이후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때로 남게 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송강의 습관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21살에 집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된 이후 그는 텅 빈 집에서 처음 느껴보는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기장에 매일같이 그가 느꼈던 것들을 적곤 했죠. 그리고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하며 그가 특히나 힘들어했던 이 시기 그는 하루에도 일기장을 두세 번씩 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도 없이 일기를 쓰며 그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이후 그가 좀 더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도 이 시기 이후 그의 인생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송강은 마침내 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바로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는 수준급의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 천재 역할을 맡았고 훈훈한 비주얼과 그 비주얼에 뒤지지 않은 연기력으로 방송 초부터 큰 화제를 모았죠.
연이어 송강은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에 출연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무려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되며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비추게 되죠. 다른 기성 배우들에 비해 경력도 많이 없는 신인 배우 송강을 주연으로 택한 이유에 관련해 감독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서 자신감을 발견했다. 뭐라고 해도 기가 안 죽을 것 같아서 캐스팅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송강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는 내가 이렇게 빨리 주연이 될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하며 배우 수명은 기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다 라는 선배 배우들의 조언을 들으며 위로를 받던 입장이었으니까요. 리딩 연습장에서 항상 끝자리에 앉던 그가 하루아침만에 주연으로 맨 앞자리에 앉게 되며 내가 주인공 역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한데 와 같은 생각들로 인해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었죠. 한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조알람 어플이 존재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송강은 드라마에서 부잣집 출신의 얼굴까지 잘생긴 금수저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알람을 받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공허한 주인공 역을 맡았죠. 이후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송강은 원작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찢남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는 드라마의 공개 직후 SNS 팔로워 수가 25배나 늘어났을 정도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인 배우 송강은 이 드라마를 통해 한순간에 스타덤에 오르며 인지도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켰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송강에게 또 다른 행운을 안겨주는데요. 바로 해당 드라마의 감독이 새로운 배우를 찾던 다른 감독에게 송강을 추천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가 송강에게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드라마 스위트홈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스위트홈은 히키코모리 고등학생이 가족을 잃고 이사간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를 담은 크리처물 드라마로 송강은 여기서 또다시 주연을 맡았습니다. 물론 그의 캐스팅 발표 당시 우려도 많았죠. 데뷔 횟수가 고작 3년차인 송강이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모두 잃은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히키코모리 역할, 그리고 인간과 괴물 사이에서 고뇌하며 성장하는 복잡한 인물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한편 캐스팅 이전 송강을 만난 감독은 그에게 이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혼자 남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물티슈를 통장이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해봐라 라고 한 것이었죠. 참고로 스위트홈의 감독은 이전 태양의 후예, 도깨비,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대작을 제작한 엄청난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데뷔 3년차인 송강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감독에게 본인이 캐스팅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말 편하게 연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감독은 송강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너가 주인공인 현수 같아 보인다 라며 첫 만남에 송강을 조연도 아닌 주인공 역할로 결정해버린 것이었죠. 이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는 믿기지가 않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라고 말했을 만큼 송강은 정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믿는 것만큼 너도 나만 믿고 같이 해보자 라는 감독의 말과 함께 이에 힘을 얻은 송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작하게 되죠. 촬영 전 그는 매일같이 대본을 읽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에서도 주인공인 현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어떻게 말할까? 현수는 어떻게 걸을까? 현수는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까? 와 같은 고민들을 계속해서 했죠. 은둔형 외톨이였던 현수의 왜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어깨를 굽혀서 구부정하게 걷는 연습을 하고 5kg을 감량하기도 했죠. 물론 역에 몰입하기 위해 송강은 현수의 입장에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그 감정에 녹아들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스위트홈에서는 특히나 그가 우는 장면이 많았는데 한 번은 우는 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역할에 심하게 몰입하는 바람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그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죠. 실제 송강은 남들 앞에서 잘 울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마음껏 울고 화내는 장면을 연기하며 그 또한 연기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노력 덕인지 스위트홈은 공개 직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글로벌 스트리밍 3위에 등극한 성과를 넘어서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탑10 차트 안에 들기까지 했죠. 그렇게 배역을 따기 위해 오디션을 봐야 했던 배우 송강은 스위트홈을 기점으로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배역 제안이 들어오는 배우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스위트홈으로 엄청나게 주가를 올린 송강의 다음 작품 선택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니 바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때 당시 송강은 한국에서 가장 핫한 배우였던지라 굉장한 드라마들의 섭외 요청이 많았겠지만 그는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나빌레라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중에 뒤늦게 발레리노의 꿈을 이루려는 할아버지와 꿈 앞에서 방황하는 23 청년이 만들어가는 발레 성장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소재가 자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시청률은 낮은 편이었고 많은 화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종영 이후 송강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이건 제가 하고 싶던 작품이었어요. 20대에만 할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작품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반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고 싶었기에 출연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반대하던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선택이 맞았다고. 물론 시청률과 대중의 관심도 측면에서 이 드라마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드라마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냈죠. 나빌레라 이후 송강은 그에게 특히나 잘 어울리는 로맨스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좋아하면 울리면의 시즌2로 돌아와 고등학생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주인공의 성숙한 모습을 연기했고 이후에는 알고 있지만 이라는 드라마에 참여했죠. 알고 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고 극 중에서 송강은 너무나 매력적이면서도 그만큼 위험한 남자를 연기했죠. 연이어 그는 한국의 로코 퀸이라 불리는 박민영과 함께 기상청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로맨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무려 3개의 넷플릭스 히트작을 찍은 송강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드라마 알고 있지만과 기상청 사람들의 공개 직후 송강을 향한 연기력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였죠. 뛰어난 비주얼 덕분에 너무나 빠르게 주연을 맡아버린 탓이었는지 연기의 기본인 발음과 발성이 좋지 않아 극중 인물들의 감정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송강 특유의 무미건조한 표정 연기로 인해 이전에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모두 겹쳐 보일 정도로 연기력에 깊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이러한 연기력 논란 이후 당분간 얼굴을 보이지 않던 송강은 약 1년 6개월 만에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드라마 마이데몬이었습니다. 마이데몬은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와 한순간에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가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죠. 한편 처음 송강이 마이데몬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그의 초현실적 비주얼이 캐릭터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은 인정하나 연기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년 반 만에 나타난 송강은 이전의 연기력 논란을 곧바로 잠재웠습니다. 이전에 비해 발음과 발성이 훨씬 좋아졌고 김유정과의 달달한 케미와 절절한 눈물 연기 그리고 자신만의 색으로 표현해낸 캐릭터로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으로도 호평을 받기까지 했죠. 당시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송강은 함께 주연을 맡았던 김유정과 함께 2023 SBS 연기대상에서 36만 표를 얻어 2위와 큰 차이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데몬의 공개 일주일 만에 스위트홈 시즌2가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스위트홈이 무려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 것이었죠. 여담으로 시즌2의 제작이 그렇게나 오래 걸렸던 이유는 예산이 너무나 소요되는 크리처물의 특성상 제작비가 부족한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한편 스위트홈 시즌2에서 송강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에서 무너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인한 캐릭터로 성장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대역을 쓰지 않은 송강의 전라도 출신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시즌1에 비해 너무나도 난해한 드라마 속 내용과 정작 주인공인 송강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즌2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죠. 물론 대중의 평가와는 별개로 송강은 시즌2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전 히키코모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10kg을 증량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송강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힘들어했던 부분은 바로 3년 전에 연기했던 인물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송강은 촬영을 할 때만 현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현수의 감정을 지닌 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기쁘거나 행복한 일이 있더라도 반응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며 약 1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는 촬영 1년 전부터 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즌1 촬영 때 현수 역할을 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매일같이 빼곡히 적어놨던 그의 일기장도 그가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결과 3년 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여러모로 성장해온 송강은 시즌2에서 본인의 감정을 억누른 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주인공 역할을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이었지만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개된 마이데몬과 스위트홈이 한국 넷플릭스에서 1, 2위를 차지하게 되며 송강은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넷플릭스의 아들로 자리하게 됐고요. 그러나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의 송강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실제 그의 성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이데몬과 스위트홈 시즌2 이 두 작품이 무려 한국 넷플릭스 1, 2위를 동시에 달성했을 때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대중의 반응을 찾아보지 않는 편이라 답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반응들만큼이나 안 좋은 반응들도 있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 원래도 생각이 많은 본인의 성격상 신경이 너무 쓰여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연기를 위해 그리고 또 주변의 반응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스스로를 믿고 함께 촬영하는 배우들과 감독님에게 많이 의지한다는 말을 더하기도 했죠. 한편 송강은 혼자 집에서 조용히 사색을 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시간만 나면 헬스장에 가거나 이전에 촬영했던 작품들을 연속해서 시청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본인이 출연했던 작품들을 보면서 촬영했을 당시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좋다는 송강.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이 재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되려 나는 이런 삶이 행복하다라는 송강은 이런 단조롭지만 오롯이 그가 중심인 삶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연기 경력이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송강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송강은 대중이 봤을 때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인간적인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송강을 외모만으로가 아니라 인간성과 연기력으로도 기억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본 영상을 만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